법사위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. 어저께 밤에 민생 또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하고 박주민 의원실에서 32개 안건을 합의를 해서 올렸어요. 오늘 아침에 귀당 원내대표께 전화 오셔가지고 뭐 정개특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래요. 오늘 아침에 그 법안을 갖다가 주면서 통과시키자? 법사위가 법안 찍어내는 공장입니까? 그렇게 그 법이 급하고 그렇게 그 법이 시급했으면 정개특위가 일찍 했어야죠. 어저께 통과시켜놓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와가지고 법안 통과시켜달라? 그 법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. 우리 젊은이들의 어쩌고 그렇게 명문 드리지 말고요. 법과 절차 원칙을 지키세요. 오늘 아침에 저한테 들으세요. 들으세요. 아무리 우리 법사위가 말이죠. 오늘 아침에 우리 의원들한테 법안도 지금 배포가 안 됐습니다. 저도 그 법안 보지도 못했어요. 근데 찍어내라? 법안 심사해라? 이런 무례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? 법사위를.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이 법사위가 적어도 법안이 넘어오면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. 이 법안에 대해서 보고 어떤 법안이 왔느냐, 체계 작업에 문제가 없느냐, 그거를 검토해서 여야 간사 간에 상정하자고 합의를 해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어젯밤까지 아무런 얘기 안 하다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원내대표가 막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. 제가 그거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법안 본 적도 없습니다.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그랬어요? 그런데 오늘 2시에 와가지고 그 법안 상정 안 했다고 법사위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모르겠다고요? 이런 어떤 경우가 지금 법사위가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까? 법안, 좋은 법안이고 나쁜 법안이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법사위는 기본적인 숙려기간을 거치고 그 법안이 완성도 높은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사위의 책임과 의무입니다.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할 거다. 저는 숙려기간 없는 법안 올릴 수 없습니다.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원내대표 간의 합의다?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우리 법사위에 지고지순한 겁니까?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숙의하고 숙려할 수 있는 시간이 먼저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